그다음에 여자 자 여자 네, 본명 임술 임술 경술 계유 임술 임술 경술 계유 을묘 기운 무신 정미 병호 역행이고요. 기운신 상대로 3대운의 39 이 사주가 지금 그 정인격에 그렇지. 겁재와 식신이 둘 다 그 용신할 수 있는 사주 구조가 됐는데요. 이 용신끼리 수생목으로 생의 관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럴 경우 정인격의 진짜 용신이 겁재냐 식신이냐를 이분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둘 다 용신할 수 있는 것으로 둘 다 쓰고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겁재는 겁재도 쓰고 정인, 정인격의 수월이란 여지없는 경금이 격인데 정인격에는 제일 좋은 용신이 겁재예요. 비견겁재 재성을 날려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임수가 용신인데 임수가 힘이 없어요. 사실은 얼핏 보면 힘이 없죠. 통보치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이 임수는 힘이 있어. 이유는 뭐냐? 술을 다음에 자기 글로 해오리 기운을 따라가. 우리 양가는 기운을 따르잖아. 그럼 이 임수는 전혀 힘이 없다고 보면 안 돼. 개성 힘이 별로 없지. 또 임수도 마찬가지 격이 또 생활하고 있어요. 격이. 예? 네? 인성이 비경급제로 생활한다고 이게. 둘 다 생활한다고. 격이 생활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수가 통근척 없다고 해서 얘가 힘이 없다고 보면은 보면 안 되고, 예, 술을 다음에 해월 자기 글로 오리기 때문에 양간은 체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봐도 돼요. 이 사람도 미용사인데 2018년에 자기 명의로 미용실을 오픈했다가 2019년에 팔아치우고 지금은 남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장차 이 독립해서 다시 한번 미용실 또는 네일아트 샵을 오픈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그 다른 역술인들한테 사주를 봤을 때는 자기 사주를 보면은 돈을 잘 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자기한테는 돈 없어요. 돈이 별로 없다고 해요. 돈 없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한 미혼이고 근데 왜 지금 자, 왜 돈이 없느냐 자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정인이라는 격을 썼어요. 자 임수가 힘은 없지만 이것도 용신이에요. 자 정미대운에 정화가 들어왔어. 이때는 그냥 임수하고 그냥 합하고 끝났으면 그냥 괜찮았을 거야. 자 33살 병화대운 오면 돈이 없어. 병화가 들어오면 이 병화가 자기 양인의 통근하고 들어오면서 엄청 힘이 있어요. 엄청 힘이 있어. 병화가 아니 그러니까 병임충을 하는데 이 임수가 병화를 날릴 수 있는 힘이 될 때 등금이 안 닫히는 거야. 예? 근데 이 임수가 완전히 병화를 제압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 병화는 병금을 날리게 돼 있어. 격이 날아갔어. 더군다나 이때 이 을목은 용신이 아니라 병화를 생활해주는 역할을 해요. 을목이 귀신으로 돌변하면서 이 병화가 힘이 엄청 세지고 이때는 바뀌겠지. 돈이 어디 있어? 바뀌는데. 그러니까 뭐 일반 역술인들한테 많이 이 사람이 사주를 보러 여기저기 보러 다니는 그런 그 사람인가봐요. 뭐 그런데 다른 데서 다 대부분 돈 있다고 하는데 자기는 돈이 없다는데 왜? 자, 또 이제 이 을사대운도 안 좋아요. 을목이 들어와가지고 격을 묶어버렸어. 이렇게 하면 왜? 남이 뛰어야 돼서. 그러면 이 그 변격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무신대원의 정관격, 정미병호대원의 재격으로 변격할 수 있나요? 자, 무신대원의 변격 안 돼요. 자, 이유는 이 봉기인데 봉기인데도 왜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첫째는 금왕지들이에요. 금왕지들의 금이 투과되고 또 금이 유금이 또 있어. 그러면 이때에서 무토를 올려놔가지고 에? 무토를 올려놔가지고 무토가 강하냐 경금이 강하냐를 따져줘야 돼. 저런 때. 그렇지. 그러니까 진술충미월은 봉기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기억을 못 잡아. 뭐 그대로 정육격이야? 그렇지. 정관격 없어. 정관격으로 나도 옛날에 정관격 잡았어. 이거. 근데 안 맞는데 어떡해. 응? 그럼 이때 그 격은 안 바뀌는데 정관이 와가지고 그 을목한테 목극토를 두들겨 맞는다고 봐야 되겠죠? 식신이? 그렇지. 어쩐지 이때 뭐 별로였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격은 아니지만은 정관이 들어와가지고 을목한테 얻어 터지잖아. 왜냐면 이 경금이 을목을 제압을 못한다고 합의 관계인데 오행상으로는 금금목 할 수 있지. 금금목 하지만 둘은 합의 관계잖아. 경금이 을목을 어떻게 날려? 부부지 합인데. 못 날린다고. 못 날리는 게 어떻게 돼? 을목은 오히려 정관을 날릴 수 있는 거야. 이런 운 안 좋은 거야, 이게. 이 사람. 어찌됐든 정관이 내 사주에 들어와서 정관이 힘이 없든지, 예? 하면 괜찮은데 힘이 있는 상황에 들어와가지고 깨지면 안 좋은 거야. 그럼 어차피 정유병을 때울 때도 제 쪽으로는 병격이 안 되겠네. 안 돼, 안 돼. 술을이나, 술을이나. 그렇죠. 그냥 제격. 병화 입장에서는 술을이 자기 묘지잖아. 네, 그죠? 이묘지이기 네. 때문에 술을이다. 경금은 세고. 그렇지. 갑진 때는 좀 낮이나요? 갑진? 갑진 때는 그냥 명실 하나 더 들어온 거죠. 쓰잖아. 기사대원은. 기사대원은 이걸 묶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격을 물어봐야 돼. 격을 묶을. 네. 아, 격은 그냥 정인격인데. 정인격인데 식신이 와가지고 정인하고 합을 해버리는 게 문제지. 그럼 격이 묶여버렸잖아. 이해 안 돼요? 기우대운? 기사대운? 평관이잖아요. 기사대운. 아, 을사? 아, 을사대운, 을사대운. 기사대운. 을사. 아, 그거 을이에요? 응, 을사. 오, 네. 을목이 와가지고, 을목이 와가지고, 격하고 합을 하면 합은 묶이는 거예요. 합은 묶여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격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손상을 입지 않고 내가 길격일 경우에, 길격이면 흉격은 상관없지만, 손상을 입지 않고 내가 그 사주를 끌고 가는 리더자인데 이게 묶여버렸어. 포로가 돼. 예? 그럼 뭐. 근데 이제 갑목 때는 금복목 해주니까 경금이 갑경충을 하잖아요. 충을 하는 건 괜찮아. 정인기간에 식신 상관 용신 하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용신 하나 들어온 거예요. 괜찮아요. 이때는 괜찮아.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식상이 용신 하나 더 들어오면 별로 안 좋은데 지금 일간도 강하니까 일간이 강한 편은 아니지. 강하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왜냐면 정인격 원래 인성격이 식상을 용신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신강하다는 거예요. 인성이니까. 일간을 도우는 인성이니까. 그래서 식상을 신강함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식상을 쓰는 거예요. 일간 자체로는 약하지만 생을 받는 생을 받는 거죠. 생을 받기 때문에 일간도 또한 강하게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저도 병호대원 때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돈 많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 임수가 제대로 제압을 못하니까 그렇지. 임수가 힘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힘이 있어도 병화를 제압할 정도 힘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운을 볼 때는 항상 강약을 보러 가잖아, 강약. 대운은 어느 게 강하고 어느 게 약하냐를 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병화가 훨씬 강한데. 그 정인격에는 재성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고. 그렇지. 제압을 당하면 당할수록 좋고. 그렇지.